맞아. 우리가 이렇게 한국에 와서 돈 버는 것도 참 신기하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한국에 오리라는 거를 상상을 못 하셨죠. 그런데 또 그것까지 그것이 부족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매주 예배 드리는 것도 참으로 대단한 일인데 또 그것이 부족해서 성경 학습을 매주 빠짐없이 한다는 것, 이거 굉장한 일입니다. 이런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리라고 여러분들 중국에서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상상 못했죠, 그죠? 예, 대단한 일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참으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20년 전만 해도 한국을 이렇게 쉽게 나온다는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근데 요즘은 뭐 비행기표 끊으면 중국 가고 자고 나면 한국이고 얼마나 쉽게 다닙니까? 그죠? 예, 비자만 있으면 또 비자도 쉽게 나오고 세상이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모든 농사를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분배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내 집이 있습니다. 내 소유가 있습니다. 참 수년 전에는 돈천 원, 중국 돈 인민币 천원 가지는 거 대단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 돈천원 쉽죠? 또 중국 돈 100원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쉽잖아요. 이렇게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정치 제도가 바뀌고 있고, 경제 제도가 바뀌고 있고, 사회 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몇년 전에 영웅이란 영화를 봤는데요. 이 영웅은 진시 황제를 주제로 하는 영화였습니다. BC 221년, 예수님 오기 221년 전에 이 진시 황제가 진나라로 통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너무 많은 춘추 전국 시대였죠. 대단한 영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영웅이 다스리는 그때 시대상을 제가 영화를 통해서 봤는데요. 황제가 저 사람을 쳐라 하니까 치더라고요. 저 사람을 죽여라 하니까 죽이더라고요. 황제의 권세가 대단해요. 이한 사람이 말이 법이고, 이한 사람의 생각이 법이고, 이한 사람의 모든 것에 따라서 세상이 다스려지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저 사람을 죽여라 하면 어때요? 대통령 조사받죠. 다른 나라에서, 서방 여러 나라에서 그러죠. 한 사람이 사망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사망했는지, 자연사 했는지, 타살 의혹이 있는지 의사가 와서 검사해요. 그래서 이분이 자연사 했다는 증거가 나와야지 장례를 치를 수가 있고, 만약에 타살의 흔적이 있으면 부검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을 타살한 사람이 누군가, 범인을 잡아요. 이렇게 대중의 인권이 보장되는 대중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한 사람이 호령을 하고 한 사람이 다스리는 그런 한 사람 위주, 왕 위주로 통치하는 그런 시대에서 이제는 대중이 주권을 가지고 법에 따라 법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참 사는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아무리 시대의 모습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공통된 그런 원리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은 힘 있는 자가 지배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황제가 어마어마한 호령을 하고 지배했지만 지금은 법치 제도라는 제도로 지배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중에서 힘 있는 사람이 떵떵거리는 그런 거는 참 변하지가 않아요. 그런 원리는 이 세상 저변에 깔려 있더라고요. 예. 이런 모양새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힘을 갖기를 원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본문에 아까 봤을 때 제자들의 관심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많은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요구를 하죠. 우리 두 아들. 예수님, 오른편에, 예수님, 왼편에 큰 자리 주십시오 하면서 이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다큰 사람의 엄마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자리 청탁을 하는 거잖아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수없이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그랬는데도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따라다닌 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예수님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오셨다는 생각을 해서 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대한 기대를 어떻게 했냐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왕이 떵떵거리고 다스리잖아요. 왕이 호령하면 그것이 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오른쪽에 있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왕으로 오셨는가 해서 예수님 오른쪽 자리 하나 달라고 왼쪽 자리 하나 달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예, 명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여기 21절인데 아까 읽은 본문 17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열두 제자를 따로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하나님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본인이 죽어서 그래서 부활해서 이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조금 전에도. 근데 이렇게 조금 전에 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이해를 했습니까? 못했죠. 2000년 후에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는 못한 게 분명히 드러나죠.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 가까이 있던 이 제자들은요. 엄마가 나와가지고 오른쪽 자리 주시오. 왼쪽 자리 주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또 뭐라 하냐면은 너희가 내가 먹는 잔을 예, 마실 수 있느냐 물어봐요. 이 엄마의 얘기를 듣고 이건 또 뭡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가는 이 하나님 나라에는 고난이 있다. 내가 죽어야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다. 그래야지 영원한 생명을 너희들에게 줄 수 있다. 이런 복음에 대한 진리를 계속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의 이 설명을 들은 제자들이 이해를 했습니까? 그 다음 말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자, 24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예, 시작.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분이 여겼어요. 막 화를 냈어요. 이 열 제자들이 이해를 했습니까? 못했잖아요.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다 같이 고생했는데 엄마가 와가지고 자기 아들만 그 예수님 제일 좋은 자리 오른쪽 왼쪽 달라고 하면은 우리는 뭐야? 우리는 어디 앉아? 우리가 가질 자리는 뭐야?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두 사람한테 막 이렇게 화를 내는 거잖아요. 이것을 봤을 때 이 열두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들었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전하는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이 세상 나라는 왕이 떵떵거리고 한 사람의 권세자가 떵떵거리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이 세상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나라의 왕으로 오신지 알고 그 한 자리 오른쪽 왼쪽 아주 그냥 중요한 자리 하나 차지하고 나면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걸 원하는데 나머지 열 제자도 그걸 원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니네들만 좋은 자리 다 하니? 그러면서 이제 막 화를 냈습니다. 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우리 죄인을 구원하는 거죠. 죽어가는 죄인을, 지옥불로 떨어질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를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 받게 하시고 살아도 영원히 살며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지요. 자,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할 때 사람의 사는 태도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른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세상에 속한 자 되었다가 이제는 어디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죠.
이제는 이전에는 세상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는데 지금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럼 우리 사는 태도가 옛날과 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달라요. 완전 다릅니다. 완전 다르죠. 예. 세상 사람들은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아멘. 세상 집권자들은 권세를 부리고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호통을 치고 다스리고 예, 지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자, 너희는 어떤 자가 큰 자냐면은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합니다. 27절에 보시면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종이 되어야 된다.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자, 종이를 섬기는 자하고 종하고 이렇게 같이 나왔죠. 그러니까는 종하면 섬기는 자는 개념이 있죠. 예. 근데 종은 누구의 명령에 따릅니까? 주인의 명령에 따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르는 주님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세상에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을 누르는 자는, 높은 자리에 있는 자는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관념이 있지만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다스리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예. 우리 교회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많이 섬기고 계십니다. 아침 6시 반에 나와서 애찬팀 섬기시잖아요. 섬긴다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서 이렇게 시중 들고 보살피고 돕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점심을 맛있게 편하게 먹기 위해서 아침에 밥을 해가지고 그것을 각 반에 이렇게 다 이렇게 이제 도시락처럼 이렇게 락에 넣어가지고 그 통이 몇 개가 됩니까? 100개가 넘잖아요. 그걸 일일이 다 세팅을 해놓죠. 그러면은 배식팀이 와서 그거를 각자 교구 자리로 다 이렇게 배달을 해요, 아침에. 되게 무거워요. 밥, 국, 김치, 뭐 반찬, 수저, 그릇까지 하면 한 달아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1지역, 2지역, 3지역 있는 자리까지 다 미리미리 다 배달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예배 끝나고 각자 우리 자리로 가면은 식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편리하게 우리가 식사하게 하기 위해서 애찬팀, 배식팀이 아침부터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섬기는 너무나 많은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때문에 우리 한중사랑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고요. 하나님 나라가 번창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중에서 한 사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사랑의 집에 최옥진 집사님이 12년을 사셨대요. 그런데 계실 때는 그냥 늘 우리 집사님이 계시면서 이 환경팀 팀장을 하셨어요. 이 환경팀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들 앉는 방석을 다 놓는 거예요. 이 자리는 옛날에 사람들이 자는 숙소였죠. 그래서 아침이 되면은 이제 다 머리카락 쓸고 닦고 다 정리를 해가지고 뒤에는 의자를 펴고 앞에는 이제 방석을 깔고 여기도 다 닦으면서 청소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쉬운 장소로 이렇게 변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편하게 예배 드리는 거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예, 그런 수고가 있어서 우리가 편한 거예요. 이것이 섬기는 거죠.
예, 이렇게 섬겨 주셨습니다. 또 사랑의 집 방장하면서 너무나 많은 새신자들이 오고 갈 때 처음 새신자들이 사랑의 집 잘 사정 모르니까 와서 규칙도 안 지키고 좀 그러잖아요. 불편하잖아요. 일일이 다 이렇게 안내해 주고 사랑으로 다 이렇게 따뜻하게 보살펴 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아들이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해서 아들 집으로 가셨는데 멀리 가셨대요. 인천인가 뭐 글로 가셨대요. 이렇게 이제 사랑의 집에서 나가시니까 그 같이 있던 분들이 어떤 마음이 드는가. 이렇게 마음이 텅 빈 것 같이 허전하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어디 간 것처럼. 근데 우리 사역자들도 우리 집사님이 나가시니까 그게 마음이 허전해요. 어디 뭐 빈자리가 생긴 것처럼 아우 집사님 매일 못 보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난주인가 주일날 아침에 어떤 집사님이 이춘심 집사님 계단에서 막 빠르게 내려와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어디 가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집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목사님 우리 최 집사님이 아들 집에 있다가 예배드리러 지금 나온대. 지금 여기 앞에 왔다고 전화가 왔어. 그러니까 내가 앉아서 그 집사님을 볼 수가 없어요. 너무 기쁘니까 며칠 안 봤는데도 이렇게 보는 게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맞은가요 목사님 하면서 동동거리면서 내려가더라고. 온 사람이 마음으로 존중하고 마음으로 공경하고 예 존경하고 따뜻하게 대하고 예, 그런 대접을 받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평생 소리 없이 섬기셨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공경하는 그런 대접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도 같은 마음이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뭐 사랑의 집에 계시면서 여러 사람 부대끼니까 사람 간에 언쟁도 있고 불편함도 있고 서로 뭐 불편한 관계도 있고 이런 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이 지내기는 하죠. 그렇지만 변함없이 섬기니까 변함없이 사람을 성도를 섬기고 우리 교회를 섬기니까 그 빈자리가 이렇게 크며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했는가를 알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각 사람의 마음에 정을 심어주고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몸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자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구장님들 여기 앉아계시는데 교구식기들을 지도하십니까? 지배하십니까? 섬기십니까?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 섬긴다는 것은요, 공경하여 받들어 모신다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보살펴드리고 도와드리고, 예. 이 섬기는 건 몸으로 섬길 수도 있지만, 말로도 섬길 수 있고, 마음으로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자, 교구 식구가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내가 아는 성경 지식으로 좀 가르쳐줘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했잖아, 이 성경에. 그러니까 당신은 성도라 하면서 이 성경 말씀대로 하고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이렇게 딱 가르쳐놓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화내시니까 다음부터는 주일 성수 제대로 하게나! 딱 이제 교육을 합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책망받고 교육받은 그 초신자가 다음 주에 나올까요? 내가 어디 배울 데가 없어서 교회 가서 그 젊은 사람한테 내가 배우냐고. 안 오죠. 그것은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만에 나온 그 성도가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도리를 알지 못하고 세상 법도에만 빠져서 살아가는 저 불쌍한 영혼이 이렇게 오랜만에 교회 왔구나. 그래가지고 아주 반가운 마음으로 옆에 가서 따뜻하게 손 한번 쥐어주면서 그동안 힘든 일 없었어요? 뭐가 어때요?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어때요?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어머 이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이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친한 사람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안 나올지라도 전화해서 무슨 일이 있냐 그럼 어려운 일 얘기하잖아요. 그걸 그럼 옆에서 도와주려고 전화비 팔고 품 팔고 시간 팔고 물질 팔고 해서 그 사람 도와주려고 애를 쓰면서 그 한 영혼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도할 때도 섬기는 자의 자세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 그래요. 되게 아픈 사람한테 가서 막 이제 굉장히 심각한 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예수 안 믿으니까 그런 병이 걸리잖아. 혼내요 가서.
그럼 혼나고 교회 나올까요?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 우리 교회, 우리 집 오지 말라고 그러죠. 따뜻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알지 못하는 세상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무엇을 해줄까? 그 사람을 존귀하게 대접하면서 예, 우리가 낮은 자의 자리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일터에서 하는 일이 섬기는 일이잖아요. 몸으로 하는 것만 보면은. 그죠? 자, 섬기는 자는 상대방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섬겨줄 것인가 도와줄 것인가를 얘기를 하면서 생각하면서 섬기는데 여러분들 주인이 하라는 일 잘하죠? 겉으로는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예, 속으로는 어때요? 그냥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데 이걸 또 하라고 하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속에는 그 말이 하고 싶은데 어때요? 딱 참고 여기까지 말 딱 눌러놓고 얼굴은 그냥 천사처럼 아, 네 하고 이제 잘 하잖아요. 여러분들 잘 직장에서 잘 섬기고 있죠? 그건 잘 섬기는 거 아니죠? 자, 섬기는 자의 마음은 상대방에 대한 존경과 공경을 표하는 거죠. 우리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자, 상전에게 하는 걸 누구한테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고 했잖아요. 자, 일터에 있는 상전에게 가서 여러분들 죽게 하듯이 마음을 다하여 공경하고, 예, 내가 봤을 때 이치에 맞지 않고 좀 억울한 소리를 해도, 자,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용납하라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마음의 분노를 쌓아두지 마시고 이해하시고 이해하면서 다 털어버리시면서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얼굴만 반짝 웃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웃으시면서 그렇게 즐겁게 섬기시고 돌아오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섬겨야 될까요? 예수님이 섬기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큰 자가 되고 높은 자가 되고 떵떵거리면서 지배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를 존중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고 자기 목숨도 아깝지 않게 내어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시면서 우리를 섬기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섬기셨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인이 되어서 못 받고 돌아가실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란 선물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의 사랑이 기억나십니까? 십자가의 감격이 마음에 있습니까? 무감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나 한 사람 살리려고 내게 영생을 선물로 주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그 모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때문에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합니다. 떵떵거리고 큰 소리로 지도하고 가리키고 책망하고 비난하고 지배하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기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배려하며 그 상대방을 돕는 일에 나의 마음과 말과 손을 내어놓는 것이 섬기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 설교하고 나면은요 교구 모임 때 모두가 서서 섬기면 앉아서 먹는 사람이 없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모두가 숟가락 놓으려고 하고
모두가 밥 들어가려고 모두가 국 들어가려면 앉아서 먹는 자가 없을까 봐 걱정이 되는데요. 자,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서서 섬기는 자가 큰 자인 것을 기억하시고 집사의 직분을 달고 앉아서 명령하지 마시고 예, 좀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의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섬기시기 바랍니다. 나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 교회 와서는 쉬어야지. 너, 여러분들 나 좀 이렇게 섬겨주세요 하고 앉아있는 자는 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주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자 계십니까? 아침에 애찬팀, 배식팀, 봉사자 필요합니다. 배식팀에 특별히 봉사자 필요합니다. 우리 남성분들 힘 있잖아요. 배식팀에 좀 봉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섬기는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촬영하러 나가시는 우리 제자 훈련들이 생들이 있는데 그분이 오늘까지 오늘이 있기까지 주위에서 섬겨주신 분들이 계시죠. 결석할까봐 걱정하며 전화해주고 시험 들면 위로해주고 건면해주고 아니야 며칠밖에 안 남았으니까 끝까지 하세요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섬겨주는 너무나 많은 섬기는 자가 있기 때문에 해마다 이와 같은 훈련생이 배출된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것이 우리 주님 기억하시고 이런 자가 큰 자라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